좀 보자. 내가 누군지를 아는 물건을 찾으면 된다. 당연히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아, 진짜? 저희가 이제 데이트 다들 마치고 돌아와서 모여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뭐 있었는데 지수가 뺐어. 연보라색을 좋아해. 티셔츠도 연보라, 손톱도 연보라, 가방도 연보라 막 이렇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수는 되게 아, 저는 굉장히 창피해졌어요. 아, 머리끈 지수구나.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연보라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미 씨가 있었어요.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. 지수는 진짜 짐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래서 보라색 물건을 꺼내서 넣었죠. 아, 그랬구나. 아, 기억할까? 근데 좋아하면 기억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. 저는 티백. 저는 그 대화하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런 데이트를 좋아해서 아, 이 차를 마시면서 나하고 데이트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, 난 진짜 아, 난 저한테 목표는 제가 얘기를 못 해본 베니타. 베니타 이미 골랐는데 이미 없는데 뭐 떠났는데. 그러니까. 아 이건 아무래도 베니타 것 같은데. 저런 말을 하면서. 그렇게 얘기하고 안 그런데 어떻게 돼? 그치. 아 난 진짜. 아, 난... 아, 난... 그래, 이걸로 가자. 그래, 이걸로 가자. 와... 아이고. 저 멘트 하나로 여자 세 명 죽였어요. 지수 죽이고, 베니타 죽이고... 뭐였지? 아, 두 명 죽였네요. 네. 아니면 본인 생각에는 노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. 표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실패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 이걸로 가자. 참 1번. 아이고 어떡해.